인간의 조건은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어느 한 실내와 그곳에서 내다 보이는 바다 풍경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1935년에 그려진 이 작품은 캔버스의 유체 100×81cm의 크기로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로 입체파, 미래파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조르조 데 키리코의 영향을 받아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920년대 일어난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의 세계나 꿈의 세계의 표현을 지향하는 예술사조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나 있을 것 같지 않은 일 등을 작품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위해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이성의 간섭이나 억압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자동 기술법이나 서로 상관이 없는 물체를 같은 공간에 그려넣음으로써 낯설고 논리적이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대페이즈망 기법 등을 사용하였는데 마그리트의 골콩드는 대페이즈망 기법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마그리트는 다른 초현실주의자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자적인 초현실주의 작품을 그렸는데 이와 같은 마그리트의 작품들은 현대 미술의 팝아트 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어느 한 실내와 그곳에서 내다 보이는 밖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는 아치형으로 뚫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밖으로는 모래의 해변과 푸른 바다가 멀리까지 내다 보이고 수평선으로부터 잔잔한 파도가 쉼없이 밀려옵니다. 실내로 시선을 돌리면 그림 오른쪽에는 붉은 바닥에 실내의 이젤이 놓여 있고 이젤 사이로도 바로 앞에 모래의 해변과 푸른 바다가 멀리까지 내다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젤 위에는 캔버스가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바다의 일부가 캔버스 속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디까지가 실제 풍경이고 어디부터가 그림인지 혼란스럽게 됩니다. 캔버스 속 바다는 문 밖의 바다를 연결하여 그린 그림처럼 보이는데 캔버스 속 바다와 문 밖의 바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져 마치 문 안과 밖이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 역시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으로 이는 마치 두 작품이 공존하는 듯해 보이게 합니다. 마그리트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틀 안에서 사고하고 사물을 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인식으로 문은 외부인 문 밖의 바다와 내부인 캔버스 속 바다의 모호한 경계를 보여주면서 주관적이고 제한적이며 관습적인 우리의 인식체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인간의 조건은 그림 안의 그림을 통해 실제의 대상과 묘사된 그림 사이에 모호함을 보여줍니다.